네, 우리 경기 동부권은 그동안 많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또 그다음에 경부 측 중심으로 인해서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경기 동부권 대개발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와 철도 또 그 밖에 SOC들 또 여러 가지 문화까지 포함되는 이 비전을 가지고 2040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경기도 또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야말로 그랜드 플랜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금년 내에 계획을 보다 보완하고 확정짓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이미 국민적 판단이 끝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원칙 하에서 선거를 앞둔 그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한 오랜 계획을 세웠고 비전과 정책을 다 만들어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책임있는 여당이 국토균형 발전에 따라서 그걸 추진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그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이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맞는 길을 변함없이 뚜벅뚜벅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부여액 규모는 50만 제곱미터로 상한이 돼 있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는 것. 적어도 9조 4천억 원 정도가 이루어질 것이며 총 사업비 43조 3천억. 경기 동부의 가능성을 연결하고 경기 동부 SOC 대개발 화이팅! 네, 앞으로도